소곡을 여러분들 청해 듣고 그리고 또 강한혜 씨가 직접 영화 동주의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하셨습니다. 네, 촬영하셨다기보다는 이제 직접 노래를 부르셨거든요. 그 모습을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연달아서 계속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뮤직비디오고요. 자, 강한혜 씨의 서시 직접 낭송을 들어보겠습니다. 서시,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,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.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.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.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. 좋아요. 좀 전에 우리 박정민 배우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영화를 찍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가 아는 윤동주 시인이 지난 70년 동안 한 편의 영화도 한 편의 드라마도 없었어요. 신기하잖아요. 누구나 다 안다고 하면서. 왜 그런가? 그것은 아마 윤동주 시인의 삶의 여정이 한 편의 영화로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런, 어찌 보면 좀 뭐 밋밋할 수도 있는. 그런데 송몽규라는 인물과 둘이 윤동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어떤 여정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드라마틱하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곧 윤동주라는 영화는 송몽규 때문에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송몽규에 대한 가치가 이 영화를 찍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예요. 아까 정민 씨가 말한 것처럼 과정은 아름다우나 결과가 없었던 인간이기 때문이죠. 윤동주는 결과가 너무 아름다워요. 지금도 70년이 지나서 이 시를 식지 않는 가슴으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 심어져 있는 그런 시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. 하지만 과정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영화가 안 된 거예요. 근데 송몽규라는 인간은 결과는 뭐 없으나 너무나 과정이 아름다웠던 사람이에요. 어쩌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동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어떤 뭐 거창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참 좋겠지만 그게 뭐 몇 명이나 되겠어. 사실 동시대에 살면서 대부분은 정말 치열하게 그 순간에 진실로 살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과정들을 알아주는 그런 뭐 세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. 이 영화는 그런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과 결과가 아름다운 사람 이 두 이야기로 시작된 영화였어요. 너무 장황했나? 예. 농담이. 막판에 삑사리 났어. 이거 컨셉 아닌데 이거. 감독님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실 겁니다. 예, 잘 정리가 된 것 같고, 네, 저희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배우분들도 끝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끝 인사였죠 지금? 네, 네, 네. 이거는 제가 그냥 진짜 뭐 홍보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. 정말 흥행이랑 정말 상관없는 얘기인데요. 정말 흥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말 그대로 뭐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, 저 예산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정말 많은 애를 쏟아서 만든 거긴 하지만
이 작품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전의 시대상들도 있고요.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작품을 보고 잠시나마라도 이 영화가 상영하는 두 시간 동안이라도 그 전으로 돌아가셔서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네. 강한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, 진심이 느껴집니다. 자, 박정민 씨. 예,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감독님의 말씀, 그 이제 영화를 가운데 두고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아끼면서 찍었습니다. 이 영화는 저희 영화가 아니거든요. 고스란히 스크린에 담겨 있으면 기자님들도 그렇고 또 일반 관객분들도 그렇고 모두의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촬영을 했으니까요. 하늘의 말대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보고 얻는 것이 있다면 고스란히 가져가 주셨으면 더 큰 바람이 없겠습니다. 네, 박정민이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세 분의 이야기가 잘 전달됐길 바라고요. 이제 포토타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잠시 무대 정리되는 동안 배우분들은 무대 한쪽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수고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